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영상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죠. 하지만 예전부터 다운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알면 좋을 정보를 많이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트위치 스트리머 삼식님과 함께 헤어스타일링을 진행해볼 건데요. 저번 영상에서 쫀득이의 다운펌 시술이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번에 다운펌 관련한 몇 가지 내용을 간추려서 시술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머리를 분석해 볼게요. 삼식님의 머리는 모발이 굵고 강한 편에 모질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머리가 엄청 뻗치는 것 때문에 일부 스타일링 연출이 힘들어요. 특히 옆머리를 미는 투블럭 같은 경우에는 짧은 머리카락 때문에 더욱 안 이뻐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생 같은 느낌을 벗어나게 하려면 많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염색, 펌, 다운펌을 3번을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커트를 진행하기 전에 가르마를 살짝 나누려고 하니까 중간에 앞머리가 혼자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따로 옆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가마에서 혼자 톡 튀어나오다 보니까 연출할 때 거슬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밀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어버리게 되면은 이마 라인도 깔끔하게 연출되니까 훨씬 더 모양이 이뻐진 것 같죠? 다만 앞머리 가운데가 너무 짧은 편이라서 펌을 하게 된다면은 더욱 짧아질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앞머리를 건들지 않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머리를 보시면은 뿌리가 한쪽으로 뭉친 현상이 있습니다. 이쪽은 머리카락이 없는데 다른 쪽은 머리가 뭉쳐서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커트를 진행할지 보니 얼굴형 두상이 좀 길쭉한 편이기 때문에 투블럭을 하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일 수 있어서 이번에는 원블럭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남성분들이 투블럭보다는 원블럭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귀쪽 라인부터 파주겠습니다. 삼식씨는 머리가 잘 뜨는 편이라 젖은 상태에서 커트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드라이를 했을 때 머리카락이 붕 뜰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커트를 하면서 물을 묻히고 다시 드라이를 하고 다시 물을 묻히고 다시 커트를 하고 또 드라이를 하고 이런 반복적인 커트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커트를 하게 된다면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머리가 차분해 보일 수 있고 바람을 맞아도 어느 정도 머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여러 번 진행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또한 머리숱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앞쪽 라인은 머리가 짧은데 뒤로 갈수록 길어지다 보니까 뒤쪽 머리가 답답해 보이는 현상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만 제거를 해줘도 더욱 댄디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자면은 현재 머리를 잡았을 때 이 모량이 꽉 차 보이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머리 끝쪽이 꽉 차 보이면은 겉으로 봤을 때 버섯 모양의 머리처럼 보이는 건데요. 바로 이 부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이 관자놀이 쪽 머리카락을 건들지 않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나중에 머리를 덮었을 때 비어 보이지 않게끔 라인을 만들어줘서 냅두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이제 머리를 덮으면은 중간중간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살짝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염색부터 머리를 진행할 건데 삼식님이 피부가 조금 붉은기가 많다 보니까 카키 브라운을 썼을 때 얼굴에 붉은기가 조금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염색을 진행을 할 건데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발라가면서 머리를 진행할게요. 뒤부터 하는 이유는 앞과 옆부분에 두피열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색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서 색을 더 고르게 하기 위해 뒤부터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제 색이 물들 때까지 잠시 기다릴게요. 혹시 색이 안 나온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딱히 문제가 없어서 바로 머리를 감겨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겠죠. 바로 얼굴 확대 컷입니다. 눈망울이 굉장히 초롱초롱하네요. 그리고 자꾸 왜 웃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여튼 삼식아 미안하다. 그래도 너는 정말 잘생겼어. 자, 이제 머리를 드라이를 해줄게요. 컬러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어디 머리색이 따로 빠진 부분이 없이 골고루 잘 된 것 같은데 일단 이 못된 이 손점 좀 치울게요.
이제 펌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펌은 시술을 에즈펌으로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펌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얼굴 보호를 위해서 페이스 커버를 붙여줄 건데요. 그리고 펌약을 바르면서 앞머리 쪽과 윗머리 쪽을 분리해주면서 롯들을 말 겁니다. 앞머리가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뭔가 안쪽으로 컬을 넣으면 살짝 귀여운 느낌으로 진행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롯들을 말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식 파마 기기를 준비했는데요. 보통 파마를 할 때 열처리를 하면은 머릿결이 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습식을 사용하면은 수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머릿결 손실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윤기 있게 나온답니다. 이제 머리를 말려주면서 펌이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확실하게 머리가 펌이 들어가니까 이미지가 확 달라지신 게 보이시나요? 다만 펌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커트를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머리를 정리할 건데요. 전체적으로 부해 보였던 머리를 없애면서 균형 잡힐 수 있게 상고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펌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못한 다음 펌을 제대로 확실하게 예쁘게 나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섹션과 파마지입니다. 보통은 다음 펌을 할 때 약을 바르고 파마지를 한 장을 붙이고 꾹 누르는 경험을 받아보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도 좋지만은 잘못하다 보면은 머리가 제대로 눌리지 않거나 애매하게 뜨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텐션의 깊이가 다르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신다면은 정말 진짜 잘 정돈된 옆머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다음 펌을 할 구간을 확인을 하고 다음 펌 약을 발라줍니다. 예를 들어 구렛나루 쪽을 하고 싶다면은 구렛나루 쪽을 들어서 위아래를 분리시킨 다음에 아래쪽에 약을 바르고 파마지를 한 장 붙입니다. 그리고 0.5cm에서 1cm 정도 올라가서 그 위쪽에 구렛나루 부분을 아까 밑에 붙였던 파마지에 붙인 다음에 약을 발라 또 파마지를 붙여줍니다. 추가적으로 귀쪽 라인에 살이 차있을 수 있고 뜰 수 있는 구간에 남자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귀쪽 라인에도 파마지를 붙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카락 뿌리 쪽에 약을 바르고 파마지를 붙여주고 반복합니다. 이렇게 층층이 겹쳐서 파마지를 붙여주신다면 실패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나중에 셀프 다음 펌을 하실 때 진행해보시면 정말 좋겠죠. 일단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두상은 사람마다 다르고 둥글고 그래서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약을 바르는 게 아니라 약의 양을 조절을 하고 뿌리의 방향, 텐션까지 신경 쓸 게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서 디자이너분들이 시술을 진행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를 다음 펌 약과 한 장의 파즈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섹션을 확실하게 나눠서 두상에 맞춰 약을 발라 파즈까지 활용한다면 너무 예쁘게 나오겠죠. 이제 머리를 감기 전에 중화제를 바르고 나서 제일 중요한 작업을 할 건데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남아있는 다음 펌 약을 빼주는 겁니다. 아무리 다음 펌으로 잘 눌러도 약제를 빼주지 않는다면 샴푸할 때 물 때문에 방향이 꺾여 바람직하게 않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시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약을 깨끗하고 꼼꼼하게 빼주고 뿌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한 번 더 빗질까지 해줄게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머리를 말리면서 결과를 보실 건데요. 아까 전보다 훨씬 더 차분해지고 깔끔한 옆머리 상태가 보이시나요? 이제 귀쪽 라인을 다듬어주면 끝인데요. 확 달라진 모습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전에 머리가 더벅머리라 그런지 시술 이후가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손질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건데요. 시술 후 에즈펌은 특별히 관리가 없어도 컬과 방향이 그대로 잡혀있기 때문에 바로 말리고 털어내도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해서 정말 정리가 편합니다. 다만 조금 더 컬감을 만들어준 다음에 고정을 시키면은 진짜 머리가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집에서 살짝 만져주는 방법도 나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염색과 펌 그리고 다음 펌에 대해서 여러가지 팁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많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머리 스타일링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혹은 더 알고 싶으신 게 있다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해서 더욱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강연화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빠이.